사업체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막 좋게 얘기해 주실 필요 없거든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기랑 지금 여기랑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솔직하게. 휴무는 여기가 더 많이 좋아. 아, 여기가 더 휴무가 좋다. 원래 보통 다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더 쉴 수 있나요? 일 있으면 얘기하면 해줘. 거긴 안 됐었어요? 거기는 무조건 돈들여서 주고 쓰라고 했어요. 아, 용차 불러서? 네. 용차 엄청 비싸잖아요. 이사님이 지금 택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5, 6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사님이 퀵플렉스에만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롯데에도 있었고 CJ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CJ, 롯데, 퀵플렉스까지 뭐 택배는 뭐 다 해보신 거네요, 그죠?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예전에도 뉴스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택배 기사님들 못 쉬고 쉬려면은 또 용차라는 걸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용차가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 날짜에 부득이하게 빠져야 될 상황도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빠진 곳을 대체자를 해서 투입할 테니 너는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해라. 여기 어떻게 보면 땜빵을 할 테니 그 모든 비용은 네가 부담을 해라. 부득이하게 이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차라는 걸 불러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기사님이 지불을 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택배 있을 때 구역이 진짜 안 되었었어요. 그때 절임 배추를 들고 이제 번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목이 나갔었어요. 근데 아픈데 쉬지를 못해요. 그걸 아니까. 용차를 쓰면 돈이 나가니까.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제가 받는 돈보다 2배 이상은 나간다. 예를 들어서 800원이다 하나에. 그러면은 800원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일을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건 당연한데 반대로 1600원을 최소 16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차를 쓰면 그 용차 기사한테 네. 내가 받는 단가의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2배 정도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발은 부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하고 한의원 가서 침을 받고 한 40분 정도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송을 진행하고 그렇게 한 두 달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도 한의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태로 일이 끝났다고 봐야죠. 돈 있는 건 다 뱉어내고. 그러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다쳐도 아파도 그냥 용차비 나가는 것 때문에 하겠네요. 그렇죠. 아, 무조건 용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용차를 무조건 쓸 필요는 없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도 가능 못해도 일부는 해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 무조건 용차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된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보면 제가 주변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대꾸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로트택배를 쿠팡맨 회사하고 처음 택배 접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스템도 몰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맥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참고했던 거죠. 이게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하다가 정말 악화돼서 택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2020년 12월 23일 날 바로 옆에서 일하던 형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까대기를 하면서 라면을 먹고 내일 그거 같이 저녁을 먹자 했던 형이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다음날 고인된 거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라면을 먹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고 택배기사님들이 쉬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요 정규모님 맨 아침에 전화 안 받고 됐잖아요. 김모님, 오늘은 지각 안 하셨네요? 오늘 진짜 이악 물고 일어났어. 처음에 정규모님 전화 와서 진짜 걱정했었어요. 그냥 지각을 많이 하는 건데. 네, 그냥 단순하게 자가지고 전화를 못 받는 거였는데 나와야 될 시간이 안 나오고 전화조차 안 되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게 그냥 아침 잠이 많아서 못 들은 거다라고 아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죠. 근데 안 좋은 기억은 계속 있어가지고 일부러 기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어서 많이 해도 지금 김상환 이사님이 그때도 막 500개, 600개씩 물에서 싣고 나갔는데 제가 강제로 물량을 줄였었어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 몸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강제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서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그거는 확실히 택배 환경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조금 뒤통수 치고 지금 갉아먹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점점 더 지능화. 지금 저희 A차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그런 게 없죠. 지금 다 관리자분들이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이 좀 많이 튄다 하면 관리자분들이 들어가고 강제적으로 어떤 지적하고 겪어보다 보니까 솔직히 일방적으로 용차 시스템은 잘못됐다
생각은 들지만 금액을 어느 정도만 조금 서로 상응할 수 있게만 낮아진다면은 용차 시스템은 솔직히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허무니없는 금액으로 해버리니까 용차라는 게 나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두 배 줘야 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쉬는데 근데 오늘 쉬는 거는 내가 뭐 돈 못 번다 쳐. 근데 어제 번 것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800원이다 하면은 용차 불면 900원이다 하면은 그냥 내가 뭐 좀 하루 정도 가족들이랑 뭐 쉬고 싶다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거는 거의 두 배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두 배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차라리 놀러 가는 거를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일하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아파도 참는 경우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에요. 금전적인 걸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용차 시스템을 좀 많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